너 안 치우냐? 와, 아, 형이 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이런 거를 할... 안 밀린다, 안 밀린다. 나는 휴지를 쓴 적이 없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이걸 했다 그래. 너 나 휴지 쓴다고? 아, 맨날 나보고 안 치웠다고. 아, 정민이야. 진짜. 내가 돈 보탰지? 300. 줄게. 줄게. 가, 나가. 아, 맨날 와가지고. 아유, 씨. 아, 내 치운다, 치워. 야, 가, 너 나가. 너 오늘 나, 집 사서 나가. 친형이라도 잘해, 정민이 잘해. 진짜. 내 치웠어. 나가. 더러워서 좀. 뭐, 두, 연기를. 야, 300 줘. 나갈게. 줄게. 계좌번호. 빨리 줘. 계좌 지금 줘. 당장 줘. 안녕. 우리는 순정 만화에서 막 튀어나왔고 에서 전학 온. 어? 정민이는 만화방 주인 아니야?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나는 잘 그릴 것 같은데. 야, 이수건, 이수건, 이수건아! 뽕에 많이 기분 좋아지는 유나 친구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유나는 우리 유나야, 우리 유나. 우리 유나는 왜 우리 유나야? 왜? 왜? 우리 유나. 언제부터 우리 유나라고? 유나도 약간 놀란 거 같은데 지금? 어, 나 반장이지. 그리고 난 학습부자. 그리고 미아부자. 그리고 유나는 우리 아영의 섭외 부장이야. 아, 네? 섭외? 모든 작품들을 할 때 동료한테 직접 다 섭외한대. 아, 진짜? 아는 형도 나가자고. 그래, 형 나가자고. 조정석 형이랑도 같이 나오고. 맞아. 천일대 그리고 정석 오빠랑 오고. 와. 이번에는 정민이랑 진짜? 진짜 성격이겠다. 아는 형님은 꼭 나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설득해서 왔어. 원래 오늘 촬영이 있었는데 빼고 왔어. 진짜? 진짜. 잠, 설마 그럼 영화 홍보 때문에 나온 거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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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이 캐릭터 수 없지. 우리 정민이의 이력은 쓸만한 배우라고 적어놨어. 이게 뭐야, 쓸만한 배우가. 아,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를 알아. 아예 쓸만한 인간이라고 책을. 어떻게 알아? 산문집 냈잖아. 어떻게 알아? 아, 그래? 읽었어? 내용 좀 얘기해 줘. 얘기를 해줘. 어떻게 아는지 진짜 궁금해? 정민이? 나는 그냥 대본에 써 있나? 아니, 들어오기 전에 작가가 다 알려줘. 아, 진짜? 아니, 우리 정민이에 대해서 상민아. 나는 정민이에 대한 이력을 좀 네가 읊어라. 박정민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는 이제 영화 덕후, 드라마 덕후잖아. 모든 영화에 캐릭터가 다 다르게 표현을 완벽하게 했어. 변산, 파수꾼, 그것만이 내 세상, 공주. 악에서 구하샘 그거. 거기서 트랜스젠더. 또 윤재준 선생님이랑 내 팀명이랑. 진짜.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거기 한재민 누나랑. 여기 진짜 잘 가요. 근데 미안한데 잠깐만. 내 친병 그렇게 이제는 내가 볼 때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와? 내 친병을. 내 친병이 SNL에 나왔어. 아, 이병헌이 나갔어? 어? 내 친병이 어떻게 아는 형님은 안 나오고 SNL에 나갔다고. 병헌이가 내 친병이 이제는 그 얘기 할 자격이 없다고. 제가 내 옆방이라서 인사를 드려서 형님 오랜만에 수구 씨 이러더니 호동 형님도 저 끝방에 계세요. 아, 호동 씨도 오셨어요? 아유. 거리감 있다 그래. 거리감이 있죠. 진짜 이 얘기는 이제 웬만해서 솔직히 내 친병은 내 걸로 할게요. 그냥 내 친구 병만이로 해가지고. 그래, 걸로 가져가라. 그쪽도 입장이 있으니까. 내 친병 오는데 네 거다. 내 친병. 내 친병도 한번 여기 나왔어. 나 방금 결. 아니 근데 상도 되게 많이 받았대. 뭐 백상이랑 뭐 청룡 뭐 이런 데서. 백상도 받았어요? 오, 여기 또 백상 관련자. 아니지. 여기 어령부영 뭐 상 받은 사람들 많으니까 얘기 좀 나눠봐. 같은 수상자들. 친하게 지내자. 야, 백상, 자, 백상 받은 사람 거수. 백상에서 상은 받았지. 거수! 백상에서 상은 받았지. 거수! 나는 백상 받았어. 뭔데? 나 지금 나 이상해. 신인상. 백상이지? 백상. 나 이거 또 들어야 돼? 너 몇 번 받았다고 얘기 들어와. 최근. 그래, 하지 말자. 그거는 작가다. 난 그때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 난 심지어 저것도 받았잖아. 운동선수 체육? 백상 그러니까. 체육대상도 받고 난. 아, 그래, 맞아. 백상 예술대상 그. 예능인 부분도 받고 최우상 양쪽으로 나밖에 없을 거. 아, 백상은 이제 양쪽으로 받은 유일한 진짜다 진짜다. 아, 그거 아니 이거 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와, 백상도 받아 월세도 받아 자릿세도 받아.
뽑은 베스트 작품 뭐야? 정민이 제일 재밌게 본 정민. 아니 잘했던 거.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다만 알겠어. 아 그지. 맞아. 아니 그게 사실 어려운 역할인데 그 트랜스젠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고 연기를 한다는 게 진짜 그 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역인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혹시 가끔 연습을 한다거나 거울을 보고 뭐 분장을 한다거나 그래? 그때는 이제 집에서 해봤지. 실제로? 이렇게 가발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이제 막 이렇게 집에서 이제 그 동영상 보면서 화장을 이렇게 했어. 그 메이크업 뭐 이사배부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렇게 화장을 막 하고 막 가발 쓰고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치킨이 온 거야. 나는 그 치킨 시키면 한 시간 있다 오니까 딱 그 사이에 하고 딱 먹고 자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난 그때 그 기사님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럼 너무 놀라지. 아 진짜? 너무 놀래. 나 저런 적 되게 많아. 형도 여장을 해? 집에서? 무슨 소리야, 나 매주 여장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 집에서 아니고 그걸 하고 집에서 한다고 해서 그리고 집에 집에 대박이겠다. 페인트 할 때 페인트 있지? 페인트 좀 그런 집에 있으면 여장이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보살 끝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발만 벗고 마스크 쓰고 차를 타고 그냥 가다가 집에 뭐 음료수 떨어졌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편의점을 그 얼굴로 편의점에 가면 딱 봤을 때 표정 이상하면 깜짝이야 하고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와, 형이 깜짝이야 할 정도면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 많이 놀라셨겠지. 아니 근데 정민아 진짜 정민이를 여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며. 아 이제 그 영화 맞아요. 찍을 때 그 우리 박소희라는 딸! 정민이 형 딸. 맞아. 아 너무. 그 친구한테 내가 약간 세뇌를 시켰어. 나는 여자야. 나는 여자고. 걔가 막 아, 나 어제 시동 영화 봤는데 남자던데요. 그거 내가 그때 잠깐 남자 역을 한 거야. 나는 원래 되니까. 여자야.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부터 날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모라고 불러.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몇 살이지? 정민아? 그 친구 몇 살이지? 지금 한 9살 뭐 이렇게 됐을 거야. 야, 그 친구 연기 기가 막히네. 야, 그 친구 일찍이 너가 이모 잘 가! 이런다 왜 이모라고 그래? 몰라, 뭐 여자래. 너 메소드인데. 너랑 돌아주는 거야. 걔 다 알지. 감독님이 되고 싶었다며. 근데 연출학과로 갔다가 연기과로 진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고대를 갔다며. 고등학교 때. 고려대? 인문학부라는 이제 학부제를 운영하니까 1학년 때는 인문학부로 들어갔다가 꿈이 있으니까 그냥 학교를 옮긴 거지. 한예종으로 연출과를 먼저 들어갔어. 근데 연출 감독이 되고 싶었다 왜 연기과로? 근데 내 영화에 다 내가 나오고 있는 거야. 연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배우가 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롤 모델이었거든.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나. 아 그렇지. 막 그런 주성치. 주성치 너무. 자기 영화에 자기가 나와서 막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그렇지. 보고 내가 꿈을 키웠었는데 나는 그게 좀 안 되겠구나. 아 요즘에 그 넷플땡에서 화제인 DP 봉디 쌤이랑도 친하다면서. 그래 마미손 동생 현철이. 현철이랑 내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고. 아 진짜?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천재였어. 직접 얘기해. 어떤 천재? 걔는 성격이 그 봉디 쌤 같거든. 되게 착하고 그냥 말 없는데 뭐 하고 있는 거 가서 보면 막 그림 너무 잘 그리고. 진짜로? 저기 어디 뭐 하고 있는데 가서 뭐 기타 엄청 잘 치고. 다 잘하네. 그리고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너무 뛰어난 친구였어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내가 이제 연기과를 전과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현철인데 그 대학교 2학년 때 찍은 단편 영화가 있어 조현철이. 그때 당시 학교 규정이 2학년 때 만든 영화는 영화제에 낼 수가 없는데 그 영화가 진짜? 너무 좋아서 예외적으로 영화제에 내준 거야. 근데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근데 또 거기에 본인이 직접 나와. 그래서 연기를 엄청 잘했고 연출도 너무 잘해서 내가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는 연출 안 해 하고 난 연기과로 도망. 진짜? 자극제가 된 친구네 그러면. 아 근데 정민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배우들은 감정 연기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어떻게 해? 갑자기 엄마랑 통화하기도 하고 가끔씩 뭐 난 그럴 때도 있었고 맥주를 한 잔씩 마셨어 현장에서. 약간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니까 좀 편해지더라고. 그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내 첫 등장 그 무대에서 춤출 때거든. 그 진짜 쑥스러울 때. 그거는 안무 선생님도 없었고 그 어떤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내가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긴장이 너무 되니까 그때 맥주를 내가 5병인가 마신 것 같아. 쑥스러워. 그리고 나서 진짜 그래서 나는 그 촬영할 때 기억이 사실 잘 안 나. 이 이거 막 춤추고 이랬을 때가 무대에서 춤추고 이어. 그러면 형 선수들은
이게 시합이 잘 안 풀릴 때 어떤 생각을 해? 형 뭐 기술이 잘 안 먹힌다 그럴 때 뭐 마음가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언제 안 풀렸더라? 맨날 1등이었는데 맨날 1등이었으니까 저... 그럼 수건이는 어떻게? 웃음 어 오늘 왜 이렇게 녹화 웃음이 잘 안 터지지? 이럴 때 어떻게 해 너는? 나도 뭐 거의 그런 적 기억이 아, 그런 적 본 적 없잖아 자주 던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한 번 했다고 위축되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걸 얘기해야지 막 고민하고 그러면 다음 말도 못하고 그러더라고 위축되면 안 돼 아니 정민이는 어떤 연기가 제일 자신 있어? 내가 좀 이런 쪽은 자신 있다 나는 짜증내는 건 정말 잘할 수 있어 짜증내는 연기? 짜증내는데 내가 알기로 윤한데 윤한 실제로 짜증내는 거 아 그 리얼 짜증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 영화에 섭외됐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 아 진짜? 아, 뭐 감독님이 내가 언니랑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짜증 아닌 짜증을 내는 영상에 담긴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역할에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서 캐스팅하셨다는 짜증냈던 연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소고기로 언니야 유나 이쁘다 이거 떨어져 언니가 위치를 바꿔주려고 라이브라서 욕은 안 하네 표정 눈 봐 표정 봐 진짜 가... 오, 표정 살벌하다. 야, 장난이네. 정말 승질?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짜증이라고. 이게 뭐야, 이게? 짜증 아니야. 야, 우리는 매번 짜증을. 아, 우리는 이거는 짜증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표정이 좋은데. 일단 그 감독이 아는 형이 봤으면 너 역할을 서장훈이 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이제 우리 선배가 있어. 영화판에서도 서장훈의 짜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까지도 분석이 안 돼. 그만큼 연기가 완전히 완벽해. 심지어 몇 번 지금 뭐 출발. 캐스팅이 들어왔었어. 좋아. 지금도 되게 연기하고 있어. 그냥 철저해 이제. 진짜로. 이게 문이 열리면 나도 정말 감당을 못 할. 우리 배우는 뭐 전문 배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세계가 아니라 짜증의 세계 보여줄게 한번 가자 그러니까 놀래기 없기 그래. 연기야 연기 진짜 아니 이건 뭐 준비고 뭐 할 것도 없고 이미 시작했어 너무 많이 하지 마 디렉션이 일단 하긴 되네 아 뭐 이걸 정민이가 연기라 그래 감독님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방이 너무 더러워서 형제끼리 막 더럽다고 막 짜증 내는 거 서로 치우지도 않고 내가 동생 그치? 동생이 지금 자문이 형 형 쉽지 않아 근데 형 지금 감정 몰입 미안한데 지금 벌써 짜증 났어 웃으시면 안 돼요 아니 준비 뭐 이런 거 어딘가 없는 거야 어딘가 없어 소환이잖아 없다위가? 어우 이 오빠 정말 빨리 일어나 스탠바이 스탠바이 없어 그냥 리얼 가는 거 그냥 자 너 얘 안 치우냐? 와 대박. 아니, 형이 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이런 거를 할 안 밀린다. 나는 휴지를 쓴 적이 없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다 그래? 너 나 휴지 쓴 거 맨날 나 보고 안 치웠다고. 아 정민이야. 진짜. 이거 진짜 연기하다가 짜증 났는데. 진짜 아니에요? 너 진짜 이럴 거면 나가. 야 여기 내 집인데 누가 나가래 지금 내가 돈 보탰지 300 줄게 가 나가 맨날 와가지고 아유 씨 아 내 치운다 치워 야 가 너 나가 너 오늘 나 집 사서 나가 친형이라도 잘해 정민이 잘해 내 치웠어 나가 더러워 뭐 연기를 야 300 줘 나갈게 줄게 빨리 줘 계좌 지금 줘 당장 줘 현찰로 찾아와 OTP 카드 현찰로 찾아와 그래도 300 아유 씨 아유 너 알아서 맨날 무슨 유나 이게 너 와 나 진짜 나 들어가서 잘 잃었으면 와 너 진짜 여동생 들어온다 택배 놀다 와가지고 맨 뭐야 아, 뭐 하는 건데, 지금 둘 다. 아 지금 계속 나보고 이거 안 치웠다고. 너 뭐라... 보다마다 이것도 박정민이 해놔가지고, 이것도 서장훈이 이것도 치우려고 이랬지? 네가 했니, 이거? 혹시... 내가 밖에 있었는데 뭘 내가 지금 해. 네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가 이거 코 푼 거 아니야? 뭐야, 코를 풀었지? 네가 했잖아. 아! 야, 짜증이 나니까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둘 다 나가줘. 왜 이렇게 다 진짜 성격이 왜 이러냐, 진짜. 나는 이 형제랑 살 수 없어. 이제는 난 진짜 살 수가 없어. 나가. 죄송한데
아까 음식 시킨 거 가격을 못 받아가지고요. 네, 짜증. 얼만데요? 300. 아이, 그냥 괜찮습니다. 네. 이거 먹자. 연기가. 연기를 정리한다. 내가 그동안 같이 우리 호흡 맞춰봤던 배우들 중에 너무 착해. 이렇게 연기 밀리지 않고 안 밀려.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야 중간에 하죠. 아니 보통은 진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보통 웃잖아. 아유 너무 웃겨서 그냥 안 하고 있는데. 예, 오랜만이야. 끝까지. 되게 유치해지잖아. 지금 당장 줘. 이래서. 300만 원. 손이 엄청 커. 동거래도 확실하게. 그래 너 그것만 있는 세상. 거기서도 야 사실은 그 진짜 재밌어. 제가 내 영향을 받은 건가? 너 거기서 방구 좀 끼잖아. 아. 근데 그 애드립이야 진짜 낀 거라며 저 뭐 소리 넣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향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짜 녹다르더라고. 그 이제 병원 선배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툭 치면 내가 이렇게 탁 쓰러지거든. 근데 이제 이 자세를 재현해야 되는데 해도 돼,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으아 으아 하다가 툭 맞고 내가 그냥 이렇게 쓰러진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자세가 그 가스 배출에 굉장히 용이해요. 열려. 근데 그 순간 딱 맞고 넘어지는데 딱 걸린 거야 여기.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뺄 수 있어. 걸리는 거 있어. 자기가 너 조절되는 갖고 노는구나. 그렇지. 야, 동안 컸는데. 야, 장 컨트롤. 그래서 이걸 빼 말어 고민하다가 컷하게 뻥 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원 선배님이 그 나의 장기 컨트롤에 굉장히 놀라셔서 패배를 인정하셨어. 지금도 너 언제든지 좀 가능한 스타일이니 아니면 얻어 걸리는 스타일이니? 난 좀 얻어 걸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딱 걸리면 그때는 컨트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야 내면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능할 때 다 가능해 그냥. 1박 2일 때는 호동이가 준비해 이러면 배 좀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고 이러고 쓰면 진짜 5분도 안 되면 바로 신호가 왔어. 근데 여기서는 하면 안 돼. 다 뛰어나가. 굳이 안 보여줘도 되니까. 방귀 대표야. 얼굴 슬슬 힘주려고 하는데 가만 안 둬. 진짜. 아니. 이거 뭐 요즘에 안 만들어 잘.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보니까 엉덩이 살짝 힘을 주더라고. 아니 왜냐면 컨디션 체크를 해본 거야. 또 얘기하면 또 선배로서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도 보면 그 피아노를 이게 진짜 다치는 거지. 진짜 다치는 거잖아. 아니야. 어? 진짜 하는 것 같아. 아니 왜 너 손 보여주고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띵띵. 그러니까 대역이 없었던 것뿐이지 내가 그걸 연주를 할 수는 없지. 나도 되게 입이 간질간질했거든 그거 이제 영화 나왔을 때. 마치 내가 그걸 연주를 다 한 사람처럼 홍보가 돼가지고. 다 한 거 다 하긴. 대역이 없었던 것뿐이지 내가 이제 그 손가락을 외워가지고 했지만 사실 내가 연주를 그거를 다 하는 거는 6개월 만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야, 그럼 손가락을 다 외워서 손가락을 외운 정도로 친 건데 이렇게 희철이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봐. 와, 피아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치세요? 잘 치세요. 그러면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외워서 손가락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내가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마워. 내가 해명을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어쨌든 대역이 없기 본인이 친 건 친 거니까. 야 외운 것도 되잖아. 뭐 그 정도였던 거야. 이거 저 랩은 립싱 어려울 거 아니야? 랩은 지금 진짜 했던 거 같은데? 랩은 진짜로 했지. 우와. 아 비트. 와우. When I got my producer들도 다 꿀어 마다 시즌 2, 2005, 2006 내 마음속엔 없어 평화 따윈 no peace 난 이제부터 랩 사무라여 참가자들의 목을 다 막지 말고 그냥 내려 너의 꼬리 하란 대로 하면 난 한번 시켜줄게 나의 homie. 와 나는 펀치라인도 다 있네. 와. 아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이게 재능이 있구나. 가사들을 내가 다 써야 됐었어 저 영화에서. 아무튼 내가 연기하는 역할의 이야기인데 누가 대피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어 저 영화 찍으면서. 야, 저 가사를 다시 네가 쓴 거야? 대박이다. 아니 뭐 책도 쓰는 사람인데 뭐. 그래, 뭐. 책 타고났네. 네. Big up your stage. You like that? I like that. Thank you. Okay.